안녕하세요. 금방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필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필요가 되죠?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의 뜰림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뜰림이 뭐지? 진동이라고 하죠. 그 뜰림이 많을수록 높은 소리, 뜰림이 적을수록 낮은 소리, 아빠 소리는 낮은 소리, 아기 소리는 높은 소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위에 도 있죠. 이 도를 높은 소리로 합니다. 도시라솔파미레도 낮은 소리라고 하는데 이 낮은 소리는 아빠 소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애기 소리, 그죠? 자, 그래서 낮은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낮은 소리는 이 뜰림의 횟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높은 소리는 뜰림 횟수가 많습니다. 그걸 진동수가 많다 그러고 진동수가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에 공기를 불어서 자,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뜨는데 뜰림의 횟수를 이렇게 하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말할 수 없죠. 일단 이 양을 조절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와우, 뭔가 좀 다르죠? 물을 부으니까 소리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다시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더 낮아졌죠? 예, 점점 낮아집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공기가 적게 뜬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 깔때기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깔때기를 이용해서 예,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동가 이게 란가 잘 모르겠죠. 자, 이럴 때는 요즘 좋죠. 어플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어플을 하나 깔아주세요. 튜너라고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저는 A4 튜너를 이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튜너를 열면은 이상한 광고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광고는 건너뛰고 예. 자, 광고는 건너뛰고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로 돌리면은 나오는데 여기서 자, 한번 불어볼게요. 뭐라고 쓰였죠? A라고 나오죠. A C, D, E, F, G, A 라입니다. 라 C가 도죠. D, D는 레, E는 미. 그래서 예, 라를 잡았습니다. 좀 부어볼까요? 그럼 낮은 소리니까 지네요. 이거 솔입니다. 솔. 솔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방금 라와 솔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부어볼까요? 에프는 근데 F에 샵이 붙었으니까 C, D, E, F, 파, 샵이 되겠죠. 파, 샵. 파보다 약간 발음 높으니까 조금 더 부어서 예, 좀 줄이면은 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물의 높이가 다 다르죠? 예, 왼쪽부터 자, 점점 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물이 많을수록 높은 소리, 물이 적을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진동 횟수가 짧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긴 거는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많은 것들은 진동수가 적고 여기는 공기의 양이 많은 거는 진동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른데 꼭 실루폰 모양 같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페트병에 불어서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들어주세요. 와우! 야, 도레미, 파, 솔라시, 도! 예. 이렇게 이름이 딱 나왔습니다. 원래 연주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연주하려면 조금 힘은 든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의로 했습니다. 아, 또 조금 어렵네요. 그럼 좀 더 쉬운 거. 오, 쉽지 않네요. 반짝반짝 작은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